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순남 선교사님, 코리아 선교방송 선교사로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김순남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코리아 선교방송을 날로날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김순남 집사님을 코리아 선교 방송 선교사 찬양 선교사로 임명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하며 협력하여 서울을 이루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코리아 선교방송 찬양 선교사로 김순남 씨를 선교사로 임명함을 하나님 앞에 공포합니다. 임명장 성명 김순남 1950년 3월 20일생 위의 사람을 코리아 선교방송 찬양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주 2019년 3월 5일 코리아 선교방송 대표 김정숙 목사. 받으시고 꽃다발을 증명시키겠습니다. 꽃다발. 제가 김순남 집사님 여기 이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교 방송 때만 이렇게 배우기를 또 우리 김순남 집사님을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선교사님 되셨는데 우리 김순남 선교사님은 이렇게 찬양 작사 작곡을 하고 이렇게 음반도 만들고 이렇게 녹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기획사죠. 근데 본인 말씀이 그러셔요. 일집은 자기 본인의 믿음의 키대로 됐다는 거예요. 성당을 다니셨는데 우리 기독교 이쪽으로 옮긴 지 한 6년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나름대로 곡을 썼다고 합니다. 일집을.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2집 다르고 또 지금 3집을 하는데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합력하여 우리 선교사로 작년은 김윤경 선교사님 첫 번째로 이렇게 1주년 때 임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김순남 우리 그 선교사님으로 임명해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본래의 말씀을 간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코리아 선교방송의 김종숙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또 선교사 자격을 주신 데 대해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밀어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이런 뜻에서 제가 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